오빠 그 3층 사는 음침한 사람 알아? 아, 그 맨날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그 사람? 그 사람 좀 무섭던데? 맞자, 어제 보니까 막 컴퓨터 보면서 혼잣말 하던데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. 그렇지. 이렇게 하면? 이 정도면 됐잖아.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? 야, 말도 마. 머리는 뭐 또 맨날 똑같던데? 머리는 감는 거야? 야, 저기 없다. 그 히키코머리가 안에 그런 건가 봐. 괜히 웃기지 말자, 찜찜하게. 뭐야, 티켓이 30분 남았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. 야, 어떡해. 빨리 껐다 켜봐. 저기... 어, 갔다! 제가 좀 봐도 될까요? 실례하겠습니다. 컴퓨터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까지 뭐 하신 겁니까? 시리야! 저기 부르셨네요. 바이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안 되겠어. 차하자. 차하자가 필요해. 220V. 슛! 끝났습니다. 저희 오빠들 무사한가요?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. 그럼 저희. 아, 저기 잠깐만요. 선생님은 뭐 하는 분이신가요? 야, 그래서 넌 어디 갈 거야? 넌 그림 좋아하니까 쿤디? 아니면 언저? 글쎄,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취업 잘 되는 군대 쪽으로 갈까봐. 하긴 요새는 군대가 대세긴 하지. 근데 군대 사람들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을까? 야야, 이제 전전 차례다. 이번에 전전 설명 오신 거 완전 대박이다. 사회 내 컷탑에 못하는 것도 없고 공부하려고 대학원에 갔네. 아!
시도 듣고 있잖아. 아, 너무 어려워. 실수 각이야. 혹시 전전하고 싶은데 고민 중인가요? 아, 그 너무... 전전하면 책임지고 저처럼 되게 해줄게요. 어때요? 네? 아... 제 새내기 때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.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예요. 세미콜론 넣고 오케이. 에이 설마. 무엇을 넣어드릴까요?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일 했으면 좋겠다.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잖아.
하고 싶은 일. 그래, 하고 싶은 일. 너 점점 놀래?